오늘은 스쿼트 싱글과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적당한 볼륨, 추가로 카프레이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어깨 레이즈들도 하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오늘 굉장히 좀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스쿼트 싱글도 오늘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조금만 올라가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180까지만 하고 스쿼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내일 스쿼트 볼륨을 채울 때좀더 프레쉬한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스쿼트 볼륨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지, 싱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싱글은 과감하게 더 가볍게 해서 멘탈적으로나 여러 가지 쉬어가는 느낌을 줘봤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제 운동 초창기 시절, 운동을 얼마 하지 않았던 시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그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잘 재밌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처음 시작한 거는 집에서 이 보디빌딩 매니아라는 사이트를 보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팔굽혀펴기, 덤벨 컬, 뭐 덤벨 플라이 이런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보다 열심히 해서 그래도 팔은 막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마르고, 키가 좀 제가 조숙해서 이 지금 키가 거의 중학교 2, 3학년 키입니다. 지금과 신체 스펙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말라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55kg, 중학교 1학년 때는 55kg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제 기억에 정확하게 65kg대 겨울방학에 헬스장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겨울방학에 헬스장에 갔는데, 그때는 헬스장에 지금 같은 PT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관장형 헬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장님이라는 분이 운동을 알려주셨는데, 그냥 머신별로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이거는 10번씩 3세트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셔서 모든 운동을 배웠는데, 저는 그때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모든 운동을 매일 거의 다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거의 한 3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하고 온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이 됐을 때 다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다 저를 보고 굉장히 놀라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하루에 3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전신을 매일 운동하면서 먹는 걸 엄청 먹어 댔습니다. 제가 원래 그때도 꽤잘 먹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식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막 삼겹살이건 뭐건 밥이건 밥도 엄청 많이 먹고 과자도 먹고 이러면서 체중이 한달 동안 65에서 거의 70까지, 70 초반까지 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찌는 게 지방으로 찌는 느낌이 아니라 근육으로 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70 초반인데 복근이 굉장히 선명하고 오히려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늘은 느낌이 나는 그런 몸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봄방학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팔씨름을 했는데, 제가 지던 친구들한테도 다 이겨서 그때부터 거의 이 쇠질을 하는데, 헬스를 하는데, 이런 바벨을 드는데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참 무식하게 운동을 했지만, 저는 초보자 효과를 처음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근육량이 빨리 붙어오르는 이 효과를 굉장히 똑똑하게 잘 누렸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처음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아마 경험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으로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걸못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형 증가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분들은 일단 좀더잘 먹으면서 운동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운동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 굉장히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반복 횟수를 좀더 많이 가져가 보십시오. 8회에서 12회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운동을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원RM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냥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반복을 하면서 몸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동시에 굉장히 많이 먹고, 초보자일수록 운동을 처음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두배 이상,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다 하면은 120만 먹는 게 아니라 뭐160 단백질을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근육량이 굉장히 빨리 붙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그냥 뭐 팔굽혀펴기만 해도, 턱걸이만 하더라도 몸에 근육이 굉장히 빨리 붙는데, 그만큼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잉여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그냥 다 많이 먹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는 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깔끔하게 객관화시켜서 먹고 싶다 하신다면 매크로를 꼭 하셔야 됩니다. 탄단지를 계산하는. 하지만 초보자는 이거를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선형 증가가 안 되는 타이밍까지는 적어도 그냥 많이 먹으면서 이 조금씩 뭐 8개에서 12개 하는 중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유전자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제가 유전자 관련된 영상을 그런데도 이 선형 증가가 처음에 근육량이 그렇게 빨리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운동을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초보자는 그냥 열심히만 해도 좋아지니까 열심히 했던 것과 그리고 먹는 거를 굉장히 잘 챙겨 먹으려고 한 것, 이것들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중학교 3학년 끝날 때쯤에는 거의 80kg까지 체중이 나갔는데, 그때는 70kg 초중반이랑 근육량이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지방으로 쪘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제대로 과부하주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좋은 성장기를 허무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만약 지금의 지식을 갖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저도 굉장히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제 혹시 구독자분들이 계시면은 그 초보자 구간엔 정말 그냥 열심히만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느 정도 내가 객관화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 내 자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한다면 경험하는 코치를 찾아가서 운동을 배우는 게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유튜브를 봐서 운동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보디빌딩 매니아라는 사이트와 그리고 그 후에 추후에 뭐 굿닥, 바디포티비 뭐 이런 게 생겼었는데, 그런 데에서 운동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른 운동선수가 하는 영상을 보고, 그냥 보디빌더가 하는 걸 보고 운동을 따라서 했었던 건데, 그래서 운동 스킬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헬스장에 스쿼트랙도
없었고 스쿼트랙 있는 헬스장이 정말 귀했습니다. 스미스런 머신만 있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잘 찾아서 그리고 주변에 이 많은 운동 고수분들, 경험 많은 코치를 찾아가서 운동을 배우신다면 정체기를 겪지 않고 계속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요즘에 좀더한 단계 성장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